아무래도 이제 비인 계열 하면은 이분이 비인 계열 이런 건 모르지만 네. 자드라는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아 그렇죠. 예, 그냥 일본 음악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자드라는 이름 알고 계실 텐데. 자드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 처음에 입문을 하셨어요? 자드는 아 저요. 자드는 그냥 저는 어떻게 입문했는지 모르겠고 일본 음악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된 약간 가수인 것 같아요. 어. 워낙에 이제 유명했고 예, 원래 이제 음악 듣다 보면 이제 이 가수 저 가수 막 파게 되잖아요. 네.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자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. 네네. MD 플레이어를 네. 처음에 사고서는 네네. MD 플레이어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미니디스크가 정식 그쵸. 음원으로 발표돼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고 그쵸.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발표가 네. 됐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C코라고 있어요. CDP 코리아라고. 아. 네, 좀 되게 거기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다가 이 앨범을 이제 하나 통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자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 CDP라든지 워크맨이라든지 MD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빠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죠. 네. 일본 음악 엄청 들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에 이 자드가 있는 거예요. 항상. 근데 이 자드라는 이 밴드명 자체가 뭔가 여자 같은 느낌은 없었거든요.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들어볼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표지를 딱 봤는데 어 이쁜 누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. 너무 아립답죠. 네, 그래서 아 이건 꼭 들어. 내가 이건 필청해야겠다. 하고서는 그 소리 바다와 그 벅스 뮤직을 오가면서 이제 자들을 이제 다운받고 듣고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. 네, 너무 그쵸. 좋아가지고 저번에 컬렉션을 MD 컬렉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. 네, 다 그런 기억이 있죠. 네. 저도 항상 막 테이프 녹음해서 듣고 네. 제가 저만의 약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듣고 다니고 제가 이제 스스로 자체 제작한 자드 1집부터 그치. 10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고 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자드가 스트리밍이 풀린 지가 자 1년 이제 됐어요. 사실은 이제 되게 이상하죠. 이렇게 네.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실제로 비잉은 스트리밍을 굉장히 안 풉니다. 예, 저작권 료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나 봐요. 아 그런 것 같아요.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의 음원이 진짜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아직도 서비스 안 되는 팀들도 있고. 그리고 자드 역시 상당히 TV 출연이 극도로 없는 아. 거의 뭐 TV에서 라이브 하는 그쵸. 거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초창기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공연 위주로 하던 한다거나 사실 근데 공연도 거의 안 했고 예, 공연도 본인이 뭐 약간 추첨 해서 크루즈 네. 공연을 아, 했었는데 네. 예, 그게 이제 추첨으로 네. 해가지고 그 요즘에 그 악수회랑 똑같은 건가요? 아, 앨범을 사면 거기에 어, 티켓이 맞아요. 들어있는 맞아요. 랜덤으로 그래서 뭐 600명만 선상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을 했다든지 그, 예. 예, 그런 그, 거를 해가지고 그때 600명이 뽑는 거였는데 그 100만 명 이상이 응모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. 왜 이렇게 신비주의였냐 하면 이제 비잉이라는 기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. 비잉이라는 기획사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를 많이 고수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소속되어 있던 그 아티스트들은 미디어를 굉장히 출연을 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. 근데 그거를 통해서 더 희소성 있게 접근을 했던 거죠. 그래서 더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뭐 하나라도 나오면 더 사게 되고 자드처럼 뭐 TV도 안 나오고 라디오에도 안 나오니까 결국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CD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CD로 피지컬 매체에서 싹 또 집중을 시키는 약간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기획사만의 전략? 이런 측면이 좀 있었죠. 사카이 이즈미 누님이 그쵸. 미모가 워낙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. 전국 뭐 프로듀싱 같은 것도 해보고 그쵸. 이런 어떻게 보면 싱어송라이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재주가 많으니까 네. 이게 그냥 얼굴마담이고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한 얼굴마담이고 가창력이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냥 대리가수가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. 그런 의혹이 있을만 하네요. 근데 네. 어쨌든 콘서트를 안 한 건 아니고 네. 했었고 이제 그 스크루즈 선상 라이브 이후에 아레나 투어를 딱 한 번 했어요. 그게 이제 마지막 그렇죠. 공연이었고 참 공연 안 했어요. 노출이 네. 없었죠.
어떻게 보면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의 뭐 소프트락의 대표 주자라고 할 만큼 판매량도 또 어마어마합니다. 3,700만 장 정도 판매를 또 했었고 많이 팔렸죠. 예. 그러니까 오리콘에서 예. 1위 곡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죠. 많고. 예. 예. 사실 비잉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끈 거는 사실 이제 자드 그리고 뒤에 뭐 얘기해드릴 튜브나 비즈 이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드는 오랫동안 지금 사실 세상을 떠난 지도 꽤 됐지만 지금까지도 매년 뭐 작품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계속 관련된 행사가 이어지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점점 더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유입되는 팬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. 지금 세상을 떠난 지 그렇게 좀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드의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.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게 화려한 분들 많잖아요. 하마사키 아유미라든지 아무로나미에라든지 뭐 우타다이카루라든지 이런 분들은 곁으로 표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많고 매체에 이제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아, 이 사람이 지금 엄청 잘 나가는구나라는 걸 하는데 자드하면 잘 나갔나 이랬는데 보면은 오리콘에서 11회나 1위를 했었고. 예. 저는 근데 조금 인식이 다른 게 엑스제팬만큼이나 일본 음악하면 자드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렇죠.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픽이었고 보편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었고 누가 들어도 이 음악에 대한 불호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자드 노래는 그리고 전형적인 그 비잉의 그 사운드라는 걸 이제 자드를 들으면 알 수 있고 아, 그렇죠. 우리나라 90년대 가요 중에서도 자드와 같은 사운드를 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벤치마킹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따왔다는 거죠. 사실 이제 비잉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딱 몇 명의 그 주요 작곡가들, 메인 컴포저들, 편곡가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이 거의 다 비잉의 그런 제작을 진두지휘하고 비잉이 가지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사운드, 음악에 있어서 사운드를 다 구축하신 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오다 테츠루라는 작곡가 분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돼요. 진짜 주옥 같은 노래. 뭐. Stop the season in the sun. 그리고 뭐 마케나이드는 빼놓을 수 없는 히트곡이고. 어, 그렇죠. 사실 이제 응원송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때는 많이 없었고 자드도 이제 너무 사랑 노래만 하는 건 지겹고 사실 그때가 이제 93년이면은 이제 버블 경제 끝나고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처져 있었단 말이에요, 분위기가. 그 상황에서 아, 지지 마. 힘내.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던 게 국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호응을 얻지 않았나. 그래서 되게 큰 히트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순간이 시선에 붙은 마케나이다 뭐 수고시 사이고만에 저는 특히 이분이 쓴 되게 아련한 그런 애수가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자드의 음색과 딱 맞아 떨어졌다. 정말 오다 테츠루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곡을 줬지만 시너지가 가장 나는 아티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드였다. 그리고 편곡을 했던 하이미 타케시, 뭐 이케다 다이스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비잉의 거의 음악적인 기반을 다 닦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반칙이잖아요, 이거는. 에.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음색도 이쁜데 얼굴마저 이렇게 외모마저 이렇게 이뻐? 그러니까 꿈에 나왔어요. 아, 꿈에. 어, 고등학교 때 꿈에 나왔어요. 아, 되게 건전하게 나오셨습니다. 그 하여튼 되게 수수한 약간 화장도 안 한 것 같은데 에. 굉장히 약간 청초하고
그런 순수한 이미지가 있어서 더더욱 좋아했던 것 같고 재킷도 거의 뭐 자기 얼굴이잖아요. 자신감이 있으니까. 자신감이 있으니까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비인기일 특집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명인 자드를 알아봤는데요. 일본 가요계에서 비인계열에 있는 가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?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초는 거의 비인 가수들만 1위를 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거의 뭐 휩쓸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타이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근데 타이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바로 비잉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는 거죠. 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하나의 이제 붐으로 나타났고 비잉 붐이라고 많이 해요. 그래서 9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비잉 가수들만 1위를 했고 그 해 매출이 450억엔. 전체 매출, 그러니까 그 가요 씬 전체 매출 7%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대단했던 거죠. 그런 음악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몇몇 아티스트를 통해서 발신한 것, 기획자 겸 제작사가 비잉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私はいつも本当に言葉を使用大切にしてきました. Just believe in love.